예, 방금 소개받은 정종서입니다. 원래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한국 사람은 밥 먹으면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식사들을 하셨는데도 잘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이를 이제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몇 번씩 이러한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 절차인데, 그 이제 누구나 다 나비인데, 그렇다면은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들은 도대체 어떻게 장례를 치르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는 비슷한데 조금 그 규모라든지 내용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장이 나가지고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장례하고 이제 상례는 이제 우리가 다 하는데, 흔히 그럽니다. 당신 저기 상가집에 다녀오면은 장사집에 갔다 와서 상례집에 갔다 와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나 상례라는 얘기를 하고 장사집에 갔다 왔느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사람은 죽으면 공자님께서 그 사례라고 했어요.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혼례 같으면 어느 날 선남선녀가 만나서 짝짝 끈 것이 혼자입니다. 관례는 상투를 들어가지고 관을 쏘는 게 관례예요. 그럼 마땅히 사람도 죽으면은 죽을 사자를 써 사례라고 했는데, 공자님께서 종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죽으면은 하던 행동을 모두 멈춘다. 그래서 군자는 종례를 한다. 근데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기니까 아마 그 당시 5편 2선도 모르지만 한자를 찾다 보니까 3자를 찾은 거야. 슬프다, 있다, 죽었다, 그런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은 한자를 찾아가지고 예를 붙여서 상례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상례로 됐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장례는 뭐냐? 시신을 땅에다가 처리할 때까지,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처리하는 과정까지를 장이라고 하고, 상은 뭐냐, 성례는 여기 3년인데 만 2년인데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음식과 특별한 옷을 입고서 그 옷을 벗을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3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에 따라서 장례 기간이 달랐으니까 뒤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분묘라고 합니다. 그럼 분을 먹어, 묘를 먹어, 장은 뭐냐? 제가 이제 이 장자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밭자라고 그러는데, 풀초에다가 풀초, 풀로 시신이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옛날, 아주 옛날에는 시신을 갖다 그냥 매장을 할 때 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썩으니까, 또 늑대가 뭐 여우가 파먹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인지가 발달하고 효과님이 생기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묻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풀이죠. 이게 몇 자의 형상이에요. 그러다가 흑토, 흑하고 죽의 껍질, 이것을 열십자 세 개를 갖다가 합쳐놓은 것이 분자입니다. 여기 싸는 거예요. 물론 그 봉분이 10집이 될 수도 있고 100집이 될 수도 있고 1000집이 될 수가 있어요. 10집자 세계는 뭐냐, 3이라는 숫자는 많다,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이 시원이 언제가 되냐면은 공자께서 그 자기 어머니 안진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제자로 치렀는데, 내가 아무리 옛날 서적을 찾아봐도 무덤을 고쳤다는, 수리했다는 기록이 없더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무덤을 쌓느냐,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 옛날에는 아예 이게 없었구나, 공군이. 이런 식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어머님 찬스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표시로 예전에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조개를 잡아놓고 그래서 그 껍질과 흙을 30줄 갖다 싼 것이 분이에요. 그래서 춘추시대 말기에 이때부터 그 동문이 무덤이 이 동아시아에서 생겨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석시대 이때는 공문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무덤 분명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럽니다. 그 옛날 무덤은 분이라고 그러고 요즘 무슨 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문이 없어요. 평지죠. 그게 묘고 공문이 있는 것을 무덤이니까 무덤의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글자를 그 글자를 그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도대체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성장대가 어떻게 그 정립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장대는 그 왕실과 사대로 나눠요. 여기에는 일반 백성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사회 관원상제라고 하죠. 이 출산예는 없어요. 그거는 일종의 풍속이에요. 태어나는 굉장히 중시적이었는데도 이것을 예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것을 주제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의 교육, 윤리교육이죠. 교과서들을 썼고, 여기에 명분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부여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겁니다. 물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필요하겠지만, 이 관습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양반이 아닌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갔을 뿐이 없는데, 요즘은 뭡니까? 요즘은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는 쌍둥 양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는 이 장례라든지 각종 의례가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감히 생각을 못했죠. 이것을 하나의 실천 윤리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럼 왕실은 어떻게 되냐. 왕실은 이것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오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왕이나 왕비의 그 장들 흉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왕실의 권위와 왕권 강화의 하나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따로 구별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게 조선시대에는 두 개가 바뀌는데 하나는 얘가 여말의 주제가를 들어오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례가 이제 확립이 되고 또 묘제는 고려시대 석실묘에서 돌방울을 이렇게 꾸미고 어떤 방울 거기에서 주제가를 근거를 해가지고 배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묘제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국상은 어떻게 그 정비가 되고 성립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성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죽으니까 아들 태종이 아버지 장례를 공민왕에 그 예를 참작해서 지내게 돼요. 이때는 어떤 국상 의례 제도 정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세종 때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지, 자기 큰아버지 정경이 죽죠, 큰형수 저 큰어머니가 죽지, 어머니가 죽지, 또 자기 부인이 죽어요. 원경아가 소나가 그러니까 국장을 네 번이나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오례를 기초를 만들어놔요. 이것을 만들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문종이 왕이 돼서 세종실록에다가 뒤에다가 부록으로 오례, 그래서 세종실록 오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것이 그 하나의 그러니까는 조선의 북상의 어떤 지분 틀을 이제 만들어 놓죠. 그러다가 성종 때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즉 오례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조선조 500년 동안의 하나의 국상의 전범이 돼요. 교과서가 돼요. 그러다가 한 300년 지나가지고 영조 때, 영조가 이제 83세까지 살다 보니까 많은 그 상을 치는 게 돼요. 왕실에서. 그랬더니 몇백 년 지나는데 이게 제도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조 오례의 그 시기에 맞지 않는 것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게 만든 것이 올해 중에서 흉내만
따가지고 국주상례 보편이라는 책을 만들게. 그래서 정조 때부터는 정조가 자기 할아버지 영주의 국상을 칠 때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국상을 치게 됩니다. 영주가 그랬어요. 흉례라는 것은 갑자기 당하는 이름으로 그 의지를 잃기 쉬운 것이라여 흉례서를 이렇게 미리 표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시기에는 국조우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후기에는 이제 영조가 만든 국조상례보편이라는 그 왕실 국장의 하나의 그 전서가 돼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국조우리이고 이건 이제 뭐죠? 국조상례보편이에요.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영조가 얼마나 기뻐했냐면은 중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정조는 3대, 하은조를 얘기하죠. 3대 제도를 극복한 것이고 성인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영주 국장 때는 이것을 교과서로 해가지고 이 절차대로 치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장은 뭐, 국상은 뭐냐? 국상은 넓은 범위에서는 국장이 포함돼요. 여기서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의 상을 국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장은 범위적으로는 왕과 왕비만 이제 국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장이 실은 언제 시작되냐? 보통 일반 상은 숨이 끊어지면은 시작이 돼요. 그러나 국상은 그 후계자를 잇는 그 지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식,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이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월을 고명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일단 왕이 이제 숨을 거두면은 다음 후계자는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세자하고 신하들이 받아 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누구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국장 도감을 설치해요. 삼대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에서 이제 시신을 싸서 관에다 놓고 그 다음에 성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복례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기실을 가요. 상복을 입고 어떻게 보냐면 주기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음 왕이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5개월째 되는 달에 큰 상에다 싣고 시신 싣고 어디로 장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시신은 땅에 묻고 혼백을 가져오는 게 반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반우가 끝나면 이 국장도감은 해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혼백을 어떻게 하느냐? 혼전에다가 탈실할 때까지 모셔놨다가 나중에 그 소상 대상을 거쳐가지고 3년상을 마치게 되면은 종묘회자가 신들 모시게 되죠. 그러면은 왕비가 먼저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왕비는 기다려야 돼. 남편이 죽을 때까지. 혼전에. 그러다가 왕이 죽은 다음에 같이 합사하게 돼. 종묘회자가. 그렇게 해서 국상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국상은 전체 항복이 67항복의 절차가. 그리고 주자가래는 우리가 4대 부가 치르는 주자가래에는 절차는 52항목 그래서 15개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국상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고명이라고 했어요. 이제 고명은 뭐냐면은 왕의 자리를 누가한테 이렇게 넘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조가 1770년 3월 3일 날 돌아가셨는데 83세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손이 이제 정조죠. 정조가 옆에서 막 춤을 놔요. 그러다가 이제 승지가 들어와요. 도승지가 들어오니까 아직 정신이 있어가지고 왜 승지가 들어왔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때 그 왕의 고명을 쓸 종이, 초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명에서 전규를 쓰게 해요.
그런데 이미 정신이 거의 뭐 이렇게 그냥 흐릿하니까는 그래서 그때 신화 사관이 듣기에는 마치 헛소리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가 옆에 영의정이 이제 긴장해 보니까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위축하니까는 빨리 궁궐을 호위를 명령하라. 도성을 이제 이렇게 호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써서 이제 반패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김상철이 어타, 어타이 뭐냐면, 영조 임금이 이렇게 누워있는 어투에 나가서 유교를 쓸 것을 청하자 도성지에서 이런 유교를 썼는데, 전교한다. 대부를 왕세손에게 전하라. 근데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선조도 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굉장히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고명 문제가 조선시대 언제 나오냐면은 성종 때부터 이게 나와요. 아시겠지만은 진나라 진시황이 죽고 나니까 뭐라는 그 내시가 황제를 바꿔버리잖아요. 큰아들 부자들로. 그런 식으로 이걸 바꿔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명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는 누가 전달하느냐? 이미 최고 통치자는 죽었기 때문에 누구예요? 대비가 되죠. 대비가 그걸 전달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 옥새라고 하는데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보면은 김상철이 다시 어떻게 나가 유교를 선포할 걸 구하고 서열을 시켜서 친문 밖에서 서서 현대를 읽어 아리게 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음 화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속방이라는 뭐냐면 죽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햇솜으로 코에다 올려놓으면 숨을 쉬면 뇌는 죽었을 망정 심장 뛰니까 이 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아 돌아가셨다. 이걸 속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정조는 세조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걸 생각해서 안타까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왕세자의 소리에 울기를 맞이 않고 끝내 듣지 않았다. 집사들이 들어와서 어성 앞에 나가 영주 대왕의 코에다 손을 올려놓고 죽음을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속방이 끝나고 한림 이시면이 상대정 이런 속자를 써서 문 밖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대점이라는 것은 그 점점점점 어떻게 병세가 악화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조 때 처음 대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조가 빡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점에서 대점병이 대점병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점점 병이 기도하네요. 이것을 처음 쓴 것은 중국에서 이걸 이제 했는데 효중 때 효중이 씻고 나서 이것을 이제 써가지고 바깥에 가서 이제 임금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돌아간 시간이 초삼각인데 오전 5시 45분에 이제 영주도 이제 돌아가신 거죠. 또 다시 뽑아두는 거죠. 여기에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속방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을 알리는 거죠. 이 전에 이제 전의 교서를 이제 반포라 하게 돼서 이제 국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계령이라고 해가지고 궁궐 안팎을 호위하는 그러한 것을 병조에서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왕이 그 자리가 비니까 언제 어떻게 별다른 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경계해서 이 계령을 선포하고 삼도감을 국장을 치를 수 있는 임시 관청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이주에서는 의정부에 보게가지고 빈전 국장 삼는도감 이것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빈전도감은 뭐냐? 글자 그대로 입관하기 전까지, 입관할 때까지 모든 상장이라든지 도구 뭐 수의를 준비하고 다 빈전도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은 뭐냐? 무덤에 왕릉에 설치할 그런 모든 시설물을 이제 국장 도감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뭐냐?
그 현공, 그냥 시신을 왕의 시신을 안치할 땅밑, 그 다음에 정자가 뭐 제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총 담당하냐면은 좌회전이 담당해. 지금은 대통령이 죽으면은 누가 담당하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을 총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서울시장은 뭐냐면은 교도 돈체사라고 해서 이 대여가 그 국장 행렬이 장지로 갈 때 그 도로 같은 것, 다리 같은 것, 이것을 설치하고 개설하고 하는 것을 서울시장이 맡게 되는 것이다. 다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죽음을 확인했어요. 예,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민간에서 썼던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죽으면은 죽기 전에 혼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인 누구죠? 그 소설가. 혼뿌리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네, 최명희. 그래서 그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전국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반드시 혼뿌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을에서는 초상이 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 춘천에 아는 어떤 누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랬대요.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 집에서 불이 이렇게 탁, 모닥불이 있고, 이렇게 연기가 탁 났는데, 갑자기 쭉 꺼지더래요. 아, 남편이 죽겠구나. 근데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마을을 가서 두세 보면 거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당진해서 드린 건데, 원래는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서 회의돼요. 이것은 연천인데, 장례식장이 일반화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누가 해줬느냐? 그, 농협, 단위 농협에 가면은 상품을 팔았어요. 옷상 같은 거. 거기 직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올라가게 대문 앞에 부르고 이것을 얘기했대요. 그럼 임금은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돌아가신 그 건물의 지붕에 올라가, 동쪽으로 사절을 놓고 내시가 올라가서 입었던 옷을 입고 그림을 가져가서 북쪽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상위복, 상위복, 상위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 중궁복, 중궁복. 이걸 뭐냐면은 다시 나가노니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자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들어가시면 가슴을 치면서 울다가도 혼을 부를 때는 울면 안 된다. 왜? 혼이 놀래잡고 제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부르고 나면 왜 국중이냐? 아까 김용건 그 장관님 그런 뜻인데 북쪽이 그러니까 칠성이라는 게 뭐냐면 북쪽 칠성이죠. 그러니까 북도 칠성은 죽은 자를 간장하는 신이고 남도 칠성은 생자를 간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음 것이죠. 요거는 왕실에서는 사실은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느냐? 양반들은 안 했어요. 그래. 주자갈래에 사자밥을 차렸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그러나 혼병은 있어요. 왕이든 일반 서민이든 누구든지 나가놈이 다시 돌아오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유의 의지를 해야 될 거니. 그래서 만든 것이 혼병이죠. 이런 거는 시신이 없을 때 실었던 장례, 촌장이라고 이제 일반 민간의 습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라도 이제 그 식인구대에서 진교식인구 나오는데 이 저승사제가 보니까 셋이더라고요. 이제 TV에서 꼭 한 명만 이렇게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경기도 연천 쪽에서 이제 절규통을 거꾸로 엎어놓고 사자골을 놓은 거예요. 시에다. 그래서 이 곡기가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곡기가 끊어지면 숨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곡물을 생산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충청도 계룡산이 있는데, 농사장에 여기는 입관을 하면은 사자골을 엎어놔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제 염을 했으니까 이제 문상을 해야 된다, 조문을 해야 된다. 충청도가 멍청도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면 당일날 목욕을 시켜요. 그 쌀뜨물 있죠. 그거를 해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똑같이 손발을 다 깎아요. 그러니까
깎아주고 주머니 일단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관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습이라고 해가지고, 아홉 번을 입혀요. 그리고 나서 입에다가, 그걸 반암이라고 하는데, 그 쌀과 진실로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할 때는, 어디요?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니까 한 숟갈, 버드나무 숟갈로 해서 백석이요, 천석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만석이래요. 임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주를 넣어요. 그러니까 쌀하고 입에다가 왜 이걸 넣어주느냐? 우리는 저승 갈 때 밥을 먹어라. 밥으로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입이 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소령을 해요. 옷으로 시신을 싸는 거죠. 이때는 19벌 썼는데 왜 19벌? 이것은 천자나 일반 사대부나 일반 천민은 똑같이 19벌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9는 천수예요. 하늘에서요. 10은 땅에서요. 그래서 그 합쳐진 것이 19라서 누구든지 이것은 19벌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관할 때 왕은 5일째 되는 날 입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다가 소렴에다 다시 옷을 더 입히고 이불을 싸서 관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목이 있었는데 그 재미난 일화가 있어. 세종 때 명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는 그 보내와요. 면목을 하나를 품었는데 이것을 입관할 때 넣으려고 했더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하고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써라 해가지고 면목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왕의 관을 그 칠역이라고 해요. 그럼 왜 칠역이냐? 이거는 관을 치자예요. 치관이 맞아요. 근데 왕이 즉위하면은 관을 만들어요. 관을, 그 해에 관을 만들어 옷을 100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입관을 한 다음에 매번 매일같이 오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치를 여러 번 하니까 마치 벽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임금에 관은 치관이라 하지 않고 치벽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 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큰 차이점은 없는데 이걸 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걸 이제 뭐냐,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박아서 뚜껑하고 밑하고 이제 봉합하는 거죠. 일반들 것은 두 개예요. 가운데가 있어요. 왕은 세 개. 여기다가 옷칠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을 할 때 일곱 매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다시 일곱 매니까 세 갈래씩 자르면 21마디가 되는, 매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칠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은, 5개월 동안 도대체 신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이제 7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시신이 푹푹 썩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몇 시간 지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앞에. 요게 뭐냐면은 설빙이라고 해가지고 물탈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얼음이 있어요. 얼음을 가져놓고 이후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같으면 냉동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부패가 안 되죠. 그래서 올려놓고 하는데 대개 이제 양반들도 이제 그 예장인 경우에는 2품 이상은 나라에서 그 저기 얼음을 여름에 들어가면 얼음을 주어요. 그래서 동빙구에 있던 그 얼음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찬궁이라 가지고 5개월 더 두고 이것을 이제 혼전에다 이제 모셔두는, 그럼 일반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청도에 있는 그 97년 1월 13일 제가 이제 찍은 6월장에 그때 11일장을 했어요. 시신을 헛방에 이렇게 두어요. 두고 빈수를 따로 드는 거. 왜? 이미 이제 혼과 백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둬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요게 이제 빈수고, 빈이고, 이게 이제, 소위 시신이 이제, 부는 곳이죠. 5개월 동안. 고구려 때는 뭐 3년 동안 뒀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둬도 냄새가 안 나요. 모래를 뒀고, 또 때를 뒀고, 거기에다 이제 기염을 이제 해놨던 것이죠. 자, 그럼 왜
3일째 또는 5일째 이렇게 입관하느냐? 그것을 공자님께 했어요. 그 얘기해 보라면 혹시라도 다시 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염을 하게 되면 먼 친척이 가족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면 하자. 그래서 죽은 지 3일째나 산다. 지금도, 지금 죽어도 오늘 내일 장례식, 지금 오늘 염을 해야 되잖아요. 못해. 법으로는 안 되게 돼서 하루를, 밤 12시를 신하에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그, 1600년대 이제 그 유계라는 사람이 가령을 해서 쓴 기록에 보면 죽었다 다시 열흘 만에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입과 귀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겼는데 깨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일 이전 입과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일단 숨만 끊어지면 냉동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살아나고 싶어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죽었는데 냉장실에 집어넣은 손끝이 까닥까닥 했는데 깨난 거예요. 제가 의사한테 들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감이 깨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그거를 거느리려고 하는데 못 거느리게 해가지고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 의사가 그래요. 일주일 만에 또 죽었대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면 가사상사라고 그럴까? 그래서 초분 같은 걸 해놓으면은 거기서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대, 우리가 염을 할 때 단단히 묵대 어떻게 해요? 매듭을 짓잖아요. 왜? 다시 매듭을 옮겨버리면 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센 장면을 저렇게 단단히 묶어가지고 매듭을 잘 해놓으면 깨날 수가 없더라고. 그 이유는 뭐냐? 땅에 들어가지고 시신이 뼈가 흐트러지면 발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단단히 묶는 거죠. 매듭은 짓지 않게. 그래서 이제 장례 기간이 황제는 7개월, 왕과 왕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 어제 제가 주원경 그 이사장님이 심요사이 그 일기를 번역을 했는데 봤더니 딱 6월장을 지었더라고요. 이게 선비는 뭐냐? 벼슬이 없는 양반을 선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이죠. 오늘 죽으면은 일단 11월달 넘겨야 돼요. 12월달 전에 만약에 11월 30일날 죽으면서 12월 2일날 치고 상관이 없어요. 달을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골사생이 뭐냐면은, 상제 기간이 너무 기니까, 5일 길다는 거예요. 상제 너무 길어.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하루를 한 달로 해요. 이걸 여골이라고 해요. 1일을 1개월로. 그러면은 2년이면 24일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태종 때까지 썼어요. 그러다가 세종 때 없애버렸어요. 연산군이 또 즉위해가지고 단상제를 부활시켰어요. 그러다가 중종이 왕이 되면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단상제를 없애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는 왕실은 단상제를 쓰지 않았어요. 왕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한 나라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상복을 갈아입어요. 상복을 갈아입는데 이게 왕신 6일, 5일째 입관하고 6일날 상복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이때 상복을 갈아입는데 즉위래 이게 이읍사자예요. 사위라고 해요. 여기다 임금왕자를 붙이는데 즉위라는 데 어떻게 하냐 그 근정전이나 또는 창덕 인정전이 아닌 빈전 문 밖에서 대문 아래에서 어제를 갖다 놓고 길복을 입고, 상복을 잠시 벗고, 길복을 입고, 즉위식을 하면은, 발을 끝나면 다시 상복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왕이 이제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살아서는 이제, 이양도 되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선하의 유기를 받아보고, 대결부터 대부를 전해받은 후, 임금이 어제으로는 전의 교수를 반포해요. 그러면은, 백관들이 이제 축하, 하례를 하게 되죠. 이때는
신하들이 전부 길복으로, 조복으로 갈아입고, 그러다가 끝나면은 다시 바로 상궁으로 갈아입고, 임금도 그렇고.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왕이 이렇게 됐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즉위교서 반포예요. 이때 우리가 만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산후라고 해요. 그 산후라고 하는데 왕이는 천세, 천천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재가 되면 만만세가 되는 거예요. 만세, 만만세가 되는 거예요. 만세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일반상에서는 없는데 왕국장이 아주 중요한 건데 묘, 희우, 능우, 전우를 이제 이걸 줘야 돼요. 그럼 언제 이걸 심느냐? 이게 명정이에요. 이 명정인데 명정이 두 개죠. 이것은 처음에 돌아가실 때 이것은 이분이 선생이냐 처사냐 아니면 공자처럼 잘했을 것이냐 이런 그 쇼 관직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장례 전날 일을 해서 보니까 처사 회정 처사 누구누구 지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 임금이 돌아가시면 뭡니까? 묘를 세종이 태도를 지어주는데 생전에는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려용서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태조가 죽고 나서는 한 달 뒤에 정했어요. 태종이 이제 신하들 빨리 묘를 시골을 정해야 된다 그랬더니 야 지금 바로 정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임금의 자리를 노는 것처럼 오해 살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자라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묘를 붙였어요. 그러다가 세종 때 태종이 죽으니까는 안 붙여.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또 흉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예종 때 세조가 죽기 전날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종이가 이미 이건 다 해서 끝났는데 굳이 시우등의 전후를 늦출 필요가 없느냐 해가지고 예종 때 예종이 세조의 국상 때부터는 대개 입관을 하고 나서 성복하고 나서 즉위를 해서 2, 3일 내에 거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는 그냥 대행왕이에요. 제궁, 임금의 반을 제궁이라는데 대행왕은 대행이라는 멀리 돌아올 수 없는 곳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묘, 시우 이것이 정해지면 앞에 묘, 전호, 시우 그 다음 제궁, 대왕 이렇게 해서 대명령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것은, 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태, 저기, 세 자는 시 자고, 장례 다리 이제 보면은, 이때 관을, 찬궁을 여는 의식이 있어요. 그걸 개인이라고. 그래서 5개월 때 되는데, 그 다리 전에 빈전창궁에서 제궁을 꺼내는 의식을 예. 그러면 앞에서 지금부터 임금의 관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의정이 하면은 관통 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조전이라는 것을 한 다음에 연결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 전날 제궁이 그 빈전을 떠나기 전에 그 애칭문이 있죠. 어찌겠습니 그 소위 그걸 이제 읽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디 대에 이제 발을 싣고 가는 거예요. 다음에 발인만 찾습니다. 자, 우리가 장례들이 일반 보통 어제 제가 그 도학산에 가가지고 상의를 봤는데 제일 크게 32명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뭐 인원이 안 되니까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왕실의 국장은 원치 인원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운구행렬인데 그 앞에 도가가 써요. 이제 숙발 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리장이 뭐냐면 길장이 있고 흉장이 있어요. 흉장은 그 대여 시신을 실은 그 대여를 에어쓰는 것들이요. 장식품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대여 밑에 부각이 가는데 부각이 안 따라가요. 물론 이제 국제 의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순으로 쭉 쓰는데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그 도가 뭐냐, 전체 행렬을 이끄는 관음과 시의문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보세요. 이게 이제 대요인데 몇 명이냐? 190명이에요. 엄청나요. 그 몇 명은 뭐냐? 플러스 혹시 당일날 병이라서 못 올까봐 그 193명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숫자를 했느냐? 영주는 경희궁에서 동문원까지 구리까지 갔어요. 그때 12번씩 운이라고 해요. 운수를 하는데 한 번씩 교절해 주는 거예요. 이때 194명 곱하기 12부터 하면 2328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행렬의 인원은 정종 때는 1197명, 태조는 이보다 3배가 많았고, 태종 때 9500명이다. 이걸 뭐냐면 송나라 때 송태종이 죽었을 때 19000명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천지인원이. 그러니까 세종이 그럼 저러면 써라 해서 9500명이 있어요. 교종 때 8000명. 대략 요 선에서 국장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인주에 뭐 이렇게 해서 국장님을 반차고요. 이게 이제 안장을 하고 왕두 방상시가 있어요.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고 붙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세요. 이때 신주가 있어요. 이 신주를 이걸 만들어 가지고 묘에 가서 안장할 때 여기다 누구누구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자호란 이전에는 태종 얘기를 보면 유명정신, 그 다음에 여기에 준 거 있죠. 궁정, 그 다음 태종, 이게 시호예요. 대왕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청나라 기간에는 효정이 너무나도 청나라에 대한 대만감이 심하니까 아예 이걸 빼버려요. 유청정신이 되는데 이것도 빼버리고 이것도 빼버리고 바로 묘시호 대왕에서 인종, 시호, 대왕. 현재 흉무에는 그 인류법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신을 땅에 묻고 신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1년 지나면 다시 신주를 만들어요. 그 신주를 연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종류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탈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상이 되고 나서는 어디로? 그 위패 신주를 가지고 중매에다 봉화를 하면 3년 사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